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40분인데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아침부터 켰냐면 24시간 밀착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럼 일단 빨리 세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려줘야 하는데요. 아, 세상에서 머리 말리는 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이제 헤어 에센스는 제가 가격대가 좀 있지만 제품이 좋아서 이 실크 테라피 에센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헤어 에센스를 모두 다 사용해봤지만 이게 가장 뭔가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빠지는 게 정상인가요? 저 약간 걱정돼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머리까지 다 말렸으니까 저는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갈아입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좀 두꺼운 후리스 같은 거를 좀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머리가 자꾸 눈에 찌르기 때문에 고데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요. 밥이랑 김이랑. 맛있어. 샐러드도 먹을게요. 여유 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먹읍시다. 지금 밥을 다 먹었는데 2분 안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겉옷을 입어주고 학교에서 마저 작업할 노트북도 챙기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랑방의 향수를 뿌려주고 나갈게요. 요즘 향수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뿌려줍니다. 나 이제 갈 거야. 이제 나 원래 알았어 빨리 갈게. 알았어 빨리 갈게.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오케이 빨리 가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엄마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늘 엄마가 회사를 안 나가셔서 지금 엄마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7시 51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학교 가는 시간이 9시까지잖아요. 제가 왜 8시 10분까지 학교에 가야 되냐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날 8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일주일 전부터는 이렇게 8시 등교를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8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진짜 1시간 일찍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집에서 챙겨온 마카롱을 먹겠습니다. 맛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왔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됐어, 왜?
고데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오, 웬일이야? 1분 전에 왔네. 친구가 과자를 가지고 왔네요. 나 예감이요? 예감 아직도 나와? 제 짝꿍은 정시로 가기 때문에 지금 1교시가 지나면 저기 솔로서당이라고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 혼자 여기 남아있습니다. 맛있다. 이 예감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짠. 얼굴 안 가려야지. 저희가 8시 등교라서 7교시만 하는데 7교시 동안 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기도 했고 수업할 게 없어서 그냥 다 자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찍을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다 공부하고 뭐 제대로 떠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4교시인데요. 그 다음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급식 순서가 이번에 2등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아 네, 제가 좀 나와도 되긴 한데 아, 제가 거꾸로 들었나요? 지금 수능 일주일 남아서 이 친구도 솔모서당이라고 맞아요. 약간 자습실? 거기 가 있어요. 제가 서당에 가 있습니다. 서당. 현재 넌 뭐해, 반에서? 이렇게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와서 밥을 다 받았는데 오늘 급식이 좀 그냥 그래요. 그냥 이거 오징어 묵국이랑 파닭이 메인이고 딴 거는 별로 없어요. 아 어떻게 고춧가루 들어갔다. 아니 내가 어제 얘랑 백화점을 갔다. 근데 얘가 뭘 사야 된다고 그 내셔널 그 매장에 갔단 말이야. 사이즈 보여달라고 막 해서 그 직원분 두 분이 계셨거든. 입다가 또 다른 걸 달라고 해서 말하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너무 냉랭인 거야. 키도 그냥 키가 되게 크셨어. 얘가 말로는 옹성우님 약간 닮았다고 그 수필 쓰시는데 딱 봤는 눈을 맞춰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10번 말했어. 엄마, 저, 엄마 내 이상형인 것 같아. 누가 더 좋아해? 저희는 밥을 다 먹었는데 입에서 파맛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파를 좋아해서 파를 많이 먹었더니 지금 입에서 양파 아니고 그냥 파예요. 아, 네 알겠어요. 파요. 500원은 짤짤이 좋은데 200원이면 짜증나는데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난 먹을래. 다 똑같은 거. 맛없으면 어떡해? 야 너무 딱딱해. 너야 녹여야 돼. 맞아. 아니 이 친구는 안 갔어요 매점을. 이빨을 닦아버렸대요. 저도 이거 처음 먹거든요. 황색이야. 그냥 쿠랜타 그러니까 완전 그냥 하얀색 떡 같아요. 오 지금 먹어도 돼. 그냥 먹어봐.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MBC잖아. MBC는 못하잖아. 멕시코. 난 오리지널. 맛없는 건 아닌데 나는 딸기랑 오리지널이 더 난 것 같아. 오리지널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인지 알았다. 이거 알콜을 다 먹고 미안해요. 이거 알콜을 다 먹고 양치를 할 거예요. 왜 과거 미안해요? 저 지금 양치를 다 하고 와서 양치를 다 하고 와서 수정 하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립스틱. 아니 나은이. 여기 1분단에 애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 학교가 다 끝났는데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수능이라 이거 짐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랑 같이 지금 아 친구랑 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 원래 안 쓰던 것들이라서 상관이 없네요. 어 바이. 수능 다음 주인데 무슨 이제 교과서도 다 버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요즘 택시 안 타고 엄마가 데리러 왔었는데 엄마가 일이 있다고 해서 택시를 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이고, 크리마. 크리마. 귀여워. 크리마. 크리미. 안녕. 인사드려, 크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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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크리마, 산책 나갈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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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산책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요즘에. 원래 안 좋아하다가 산책? 산책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날뛰어요. 알았어. 산책 가, 산책. 크리미, 마지막으로 이거 입자. 크리마, 이거. 크리미, 목줄 해야지, 목줄 이거. 아니 산책 나가는 건 좋아하면서 옷을 안 입으라 그러면 어떡해? 어? 지금 크림이랑 산책에 나가려고 합니다. 크림아. 저는 아까 헬스장 갔다 와서 어하루라는 드라마를 조금 동생이랑 보다가 편집할 게 너무 많이 남아서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두 개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아마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영상 편집하느라 새벽 2시, 3시에 잠이 드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계속 편집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그래서 다 씻고 지금 스킨케어도 다 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지금 시간은 1시 30분 정도 됐어요. 저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자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지금 벌써 졸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24시간 밀착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잘 자요.